되었나요? 빈칸에 art와 isn't 중 알맞은 것을 골랐어라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1번 she isn't 하면 되겠죠. she isn't 하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키가 크지 않다죠. she isn't tall. 그럼 그녀는 키가 크다가 뭐예요? 그녀는 키가 크다. she is tall 하면 되겠죠. 그녀는 키가 큽니다. 그다음 그녀는 키가 크니는 뭐죠? is she tall 하면 되겠죠. 그녀는 키가 큽니까? 묻고 싶으면 is she tall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오케이. is she tall 이라고 물었는데 키가 크면 뭐라 그래요? yes she is. 그리고 그녀 키가 안 크면 뭐라 그래요? No, she isn't 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가겠습니다. We aren't children 하면 되겠죠. We aren't children. We aren't children 하면 뭐예요? 그렇죠. 우리는 애가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는 어린이가 아닙니다. We aren't children. 그럼 우리는 어린이다는 뭐예요? 그렇죠. We are children 하면 우리는 어린입니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린인가?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러면 되죠? 그렇죠. 우리가 어린입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러면 돼요? Are we children? 하면 되겠죠. Are we children? 아이고, children 이상해서 묻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re we children? 그래서 물어봤더니 맞으면 Yes, you are. 아니면 No, you aren't.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위치가 달라져 버렸네. 그럼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3번. it 그다음 뭐 놓고 a cat 하라는 얘긴데요. 뭐죠? it isn't a cat 하면 무슨 뜻이에요? it isn't a cat. 그렇죠. 그것은 고양이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it isn't a cat. 그건 고양이가 아니에요. 그럼 그것은 고양이다는 뭐예요? 그렇죠. It is a cat 하면 그건 고양이에요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고양입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Is it a cat? 하면 그것은 고양입니까? 라고 묻는 거겠죠. 오케이. 그 다음 4번입니다. They more students네요. 그래서 they 그렇죠. They aren't students죠. They aren't students. They aren't students 하면 뭔 뜻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학생들이 아니다. 걔들 학생 아니야. They aren't students. 그럼 그들은 학생이다. They are students. 그렇죠. 그들은 학생이다. They are students. 그들은 학생이니? 하고 싶으면? Are they students? 그렇죠. Are they students? 하면 되겠죠. Are they students? 하면 묻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Are they students? 라고 물었는데 학생이 맞으면 뭐라 그래? Yes, they are. 아니면? No, they aren't. 라고 대답하겠죠. Are they student? Yes, they are student. No, they aren't student.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He more kind인데 뭐죠? He isn't kind고요. He isn't kind는 뭐 뜻이죠? 그렇죠. 그는 친절하지 않다. 착하지 않다. He isn't kind. 그는 친절하다. He is kind. 그는 친절하다. 라는 뜻이고. 그는 친절하니? 그렇죠. Is he kind? 하면 그냥 친절하니? 라고 묻는 거고 Is he kind? 라고 물어봤더니 친절하면 뭐라 그래요? Yes, he is. 친절하지 않으면 No, he isn't. Is he kind? Yes, he is kind. No, he isn't kind.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에 tall 무슨 뜻이죠? 키 큰이죠. 그 다음에 children 어린이들 캣은 어캣은 고양이 스튜던트는 학생들 카인드는 착한 친절한 헤이 터 무슨 시에요? 그렇죠. 터 어떤 시고요. 그 다음에 children 무슨 시에요? 이름 시 어떤 것이죠. 어떤 것 어린이라는 것 캣 무슨 시? 이름 시, 것이네요. 또 학생들 무슨 시죠? 이름 시죠, 것이죠. 그다음에 kind 무슨 시죠? 그렇죠, 것이.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간 좀 얘들 보고 are든 뭐 isn't든 aren't든 is든 얘들을 보고 전부 다 뭐라고 부르죠? 얘들을 보고 뭐라 그러죠?
이 동서가 하는 일은 뭐를 뭐 만들어주거나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거나 또는 것을 것이다 어떤을 어떻다 친절한 키큰을 키크다 친절한을 친절하다 거기다 나누니까 키크지 않다 친절하지 않다 것 어린이들이라는 것 우리는 어린이다 우리는 어린이다 we are children 우리는 어린이가 아니다 we aren't children 그래서 be 동사는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이름식 것을 것이다 만들어주는 게 be 동사가 하는 역할이다 근데 이번에는 핑카는 이번에 뭐 넣으래요? don't와 doesn't 중에 알맞은 거를 골라는데 do가 무슨 뜻이에요? 하다죠 그러면 like는 좋아하다 drink는 마시다 rain은 말고 그렇죠 비오다죠 비오다 비란 뜻도 있지만 비오다 그리고 그 다음에 like 아까 나왔듯이 뭐하다 좋아하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 받는 것들 전부 공통적인 거예요 그렇죠 하다시 그렇습니다 하다시에다가 난 넣을 때는 don't나 doesn't 중에 쓴단 말이죠 오케이 첫 번째 문장 이거 완성 6번 문장 완성되면 그녀는 그녀의 숙제를 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숙제 안 한다는 뭐예요 그녀는 숙제 안 한다 그렇죠 she doesn't do her homework she doesn't do her homework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녀는 숙제를 한다는 뭐예요 그렇죠 이거죠 그냥 숙제를 합니다 she does her homework 그냥 숙제합니다 she does her homework 이 속에 뭐가 숨어있어요? does가 숨어있죠 그렇죠 그렇죠 원래 do인데 does가 숨어있죠 그러니까 not 하고 싶으니까 여기서 뭐가 튀어나오고 아 not만 튀어나옵니까? doesn't가 튀어나오고 does는 뭐로 바뀌어요? do로 바뀌죠 그래서 그냥 안 한다? She doesn't do. 같이 볼까요? 그녀는 숙제한다가 뭐라고? 그녀는 숙제한다. She does her homework. not 붙이고 싶으면 이 안에 뭐가 숨어있으니까? does가 숨어있으니까 뭐 만들면 되고 doesn't가 튀어나오고 얘는 뭐로 바뀐다? 이로 바뀐다. 그녀는 안 한다. She doesn't do her homework. Any question? Okay. 그러면 이번에 그녀는 숙제를 합니까? 해볼까요? 그녀는 숙제를 합니까?는 뭐죠? 그녀는 숙제를 합니까? Does she do her homework? 그녀는 숙제를 합니까? Does she do her homework? 오케이 다시 돌아가서 그녀는 숙제한다가 뭐였어요? 그녀는 숙제한다 She does her homework 그럼 이 안에 뭐 숨어있으니까 더즈가 숨어있으니까 묻는 말 만들고 싶어서 더즈가 이거 나오죠 그럼 더즈가 빠져났으니까 얘는 뭐로 바뀌어? 두로 바꾸죠 Does she do? 그녀는 하니? 축제? Does she do?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녀는 숙제한다부터 다시 좀 그녀는 숙제한다 She does her homework 그녀는 숙제 안 한다 She doesn't do her homework 그녀는 숙제하니? Does she do her homework? 가 오케이 이거 많이들 틀리더군요 중학교 올라가서도 틀리는 학생들인데 여러분들 중학교 올라가기 전까지는 다시 물어봐도 기억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치킨 안 좋아한다 만들라네요 그들은 치킨 안 좋아해요 like chicken 안 되겠죠 don't like chicken 게이니까 don't죠 don't like chicken 됐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해보자 그들은 치킨 좋아한다부터 만들어보는 거죠. 그들은 치킨 좋아한다는 뭐겠어요? 그들은 치킨 좋아한다. 그렇죠. They like chicken. 오케이. 얘 좋아하다니까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어요? do가 숨어 있으니까. 그들은 안 좋아한다는 뭐예요? 그들은 안 좋아한다. They don't like chicken.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은 치킨 좋아하느라고 이제 물어볼게. 그들은 치킨 좋아합니까?는 뭐예요? Do they like chicken? 안되겠죠? They like chicken? Do they like chicken? Yes, they like chicken. No, they don't like chicken.
Do they like chicken? Yes, they like chicken. No, they don't like chicken. Do they like chicken? Yes, they like chicken. They don't like chicken.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거 해서 나는 물 안 마신다를 만들라네. 나는 물 안 마신다. I don't drink water 하면 되겠죠. I don't drink water. I don't drink water. 나는 물 안 마셔. 오케이, 그럼 나는 물 마신다. 나는 물 마신다. I drink water. 난 물 마신다. I drink water. 하다시피가 난 마신다. I drink. 하다시피 뭐 무엇을? Water. 그럼 이 안에 뭐 숨어 있어요? 두가 숨어 있죠. 마시다, 하다시다. 모든 하다시 안에 두가 숨어 있다 그랬죠? 오케이. 그럼 나는 안 마신다는 뭐예요? 여기 안에 두가 숨어 있었으니까 나는 안 마신다. I don't drink. 그다음에 내가 마시는 건가요? 라고 묻고 싶어. 좀 이상하지만. 내가 마시는 건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Do I drink water? 내가 마시는 게 이게 물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겠죠. 내가 물 마시는 건가요? Do I drink water? I drink water. I don't drink water. 그러니까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네? 공통점을 발견하셨어요? 발견 못했나요? 네, 그 다음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만들라네요.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뭐예요? 그렇죠. It doesn't rain 하면 되겠죠. 비가 안 내려요. It doesn't rain. 비가 안 내려요. It doesn't rain. 그러면 비가 내립니다 해볼 차례죠. 비가 내립니다는 뭐겠어요? 비가 내립니다. 네. It rains 하면 되겠죠. 비가 내립니다. It rains. 됐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비가 내리니 할 차례네요. 비가 내리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Does it rain? 하면 되죠. 아직 무슨 규칙을 발견 못했어요? 아직 발견했나요? 벌써 발견했어요? 비가 내립니까? Does it rain? It rains. 비가 내린다. It doesn't rain. Rain 무슨 시니까? 하다시니까. It 만났으니까. 하다시에 S를 붙이고. It rains. 비 내린다. It rains. 비가 안 내린다. 비가 안 내린다. It doesn't rain. 비가 내립니까? Does it rain? 규칙을 발견했나요?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난 사과가 좋지만 너는 사과를 안 좋아한다. 이거 만들어요. 난 사과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너는 사과를 안 좋아한다. Apples, but you don't like apples. 안 되겠죠. I like apples, but you don't like apples. 그러니까 그럼 이번에는 이 부분 없다 생각하고 넌 사과를 안 좋아한다. You don't like apple. 넌 사과 좋아한다 만들 차례네. 넌 사과 좋아한다. 그렇지. You like apples. 넌 사과 좋아하네. You like apples. 그러면 너는 사과 좋아하니 할 차례네. 넌 사과 좋아하니. You like apples. 하면 되겠죠. You like apples. 그렇습니까? Like 하다시니까 to가 숨어있는 거죠. 그래서 안 좋아한다 하고 싶으면 you don't like. 넌 좋아하니 하고 싶으면 do you like. 됐습니까? 규칙을 발견했나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얘를 부정문으로 바꿔서 좀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이거 문장 안에다 뭐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문장 안에다 뭘 집어넣으란 얘기입니까? 부정문을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부정문을 여기다 부정문 이렇게 집어넣는데 오케이. 뭘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not을 넣으란 얘기죠. 오늘 이해가 됩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그는 지금 유명하다가 써있네요. 그는 유명하다. He is famous. 그는 유명합니다. He is famous. 그럼 그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만들라고 했으니까 그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He is not 틀려서 he isn't famous 하면 되겠죠. He isn't famous. Okay. famous가 어떤 시니까 MR is를 사용해서 어떻다 어떻지 않다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는 유명하니 라고 물어볼까 이번에? 그는 유명하니는 뭐죠? 그렇죠. Is he famous 하면 되겠죠. 그는 유명한가요? Is he famous? Yes. He is famous. No. He isn't famous.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배고프다 라고 써있네요. 나는 배가 고프다. I'm hungry. 나는 배 안 고프다로 바꾸라 했으니까. 난 배 안 고프다. 그렇죠. I'm not hungry. 마찬가지. M도 B동사니까 B동사 뒤에 not을 넣어서. I'm not hungry.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배고픈가? 만들어 볼 차례네요. 그렇죠? 내가 배가 고픈가?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Am I hungry? 하면 되겠죠. 내가 배가 고픈 건가? Am I hungry? Yes, I am hungry. No, I'm not hungry. Are you hungry? Yes, I'm hungry. No, I'm not hungry. Okay, 그 다음에 13번. 지금은 무슨 뜻의 문장이 써있어요? 당신은 선생님이다가 써있네요.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You're a teacher. 그럼 여기다 난 넣어서 당신은 선생님이 아니다 만들면 뭐예요? You aren't a teacher 하면 되죠. 당신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You aren't a teacher. You aren't a teacher. You are a teacher. You aren't a teacher. 그러면 이번에는 당신은 선생님입니까? 라고 물어볼 차례네요. 너 선생님이니? 그렇죠. Are you a teacher? 그렇죠. Okay. Are you a teacher? Yes, I'm a teacher. No, I'm not a teacher. Am I a teacher? Yes, you are a teacher. No, you aren't a teac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녀가 물을 마신다고 했거든요. 그녀는 물 마십니다. 이거 볼까요? 그녀는 물을 마십니다. She drinks water. 여기다 안 마신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녀는 물 안 마신다. 성빈. She doesn't drink. Drink야, drinks야. Drink water. 지민아 이렇게 하면 맞니? 맞아요. She isn't drinking, 그치? She isn't drink water, 그치? Drink, 무슨 뜻이에요? 마시다죠, 무슨 시에요? 하다시죠. 그럼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라고 물어보게요? 뭐라고 물어보겠어? 얘 하다시라고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라고 물어보잖아. 하다시니까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더즈가 들어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드링크가 아니고 드링크니까 더즈가 들어있죠? 그렇죠? 그럼 안 마신다 하고 싶으면 she doesn't, doesn't에 s 붙었으니까 드링크야 드링크야 드링크죠. she doesn't drink water. 그녀는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she doesn't drink water. 왜 맞춰놓고 자신이 없어? 어? 선생님이 she isn't drink 아니야 이러니까 어 맞나 막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선생님은 그냥 그대로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함정을 파면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제 지금 문자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맞습니까? 네, 선생님은 그냥 이거야 외워 이렇게 가르치는 거 싫어해. 맞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가지고. 네, 그녀는 물 마십니다. She drinks water. 그녀는 물 마시지 않습니다. She doesn't drink water. 그럼 이번엔 뭐 만들어 볼 차례예요? 그녀는 물 마시니? 할 차례죠. 그렇죠. 그럼 그녀는 물 마시니? 하고 싶으면 뭐겠어요? Does she drink야? Drinks야? Drink죠. Does she drink water? Does가 S를 가져갔으니까 Does she drink water? Yes, she drinks water. No, she doesn't drink water. 오케이. 많이들 틀렸던데 이제 좀 알겠나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끊어 읽기 해보면 뻔합니다. 이건 어떻게 끊어져요? 누구는 뭐다? 그건 유명하다죠. 그렇죠? 이거는 나는 어떻다? 나는 배고프다죠. 그 다음 이건 뭐야? 너는 뭐다? 선생님이다. 이 동사는 이렇게 되죠? 뭐, He isn't famous. I'm not hungry. You aren't a teacher.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누가 뭐한다? She가? 드링스 한다. 왜? 얘가 하다시니까. 얘는 합쳐서 하다시 된 거죠. 것이 뭐 돼야 하다시 되니까. 것이 뭐 돼야 하다시 되니까. 것이 다 돼야 되니까. 맞습니까? 비동사니까. 맞습니까? 근데 얘는 누가 뭐 한다 했어요. 누가 뭐 한다 나왔어. 씨 드링스 한다. 무엇을? water. 하다시니까. 이 안에 뭐 숨어 있다? 드링크면 두가 숨어 있고. 드링스면 더즈가 숨어 있으니까. doesn't 하거나 더즈를 앞으로 보내서 있는 걸 만든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15번도 끊어보면 되겠다, 그치?
Okay, they want to live in a castle. 누가 뭐 한다? They want 한대죠. 무엇을 to live in a castle. 성에서 사는 것을. Want. 무슨 뜻이에요? 원하다. 그 다음에 내가 뭐 물어보겠어요? 무슨 시예요? 물어보겠죠. 무슨 시예요? 하자 시. 그 다음에 선생님 뭐 물어봐요?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라고 묻죠.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do라 그러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원한다. they want면. 지금은 그들은 원하지 않는다 만들라고 했죠? 그럼 그들은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원하지 않는다. they don't want to live in a castle. 하면 되겠죠. they don't want to live in a castle. 그러니까 그들은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원합니다. they want. 그들은 원치 않습니다. they don't want. 예. 선생님, 선생님 그런 거 꼼꼼하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꼼꼼하게 봐야죠. 네, 너, 그러니까 영어에는 아우 S 때문에 틀렸어 뭐 이런 거 S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거를 아 이거 그런 걸 꼼꼼하게 줘 아주 뭐야 그 꼼꼼한 친구들 있잖아 친구 어떤 친구들 중에 어 대충 대충 공부한 친구들이 있고 아 뭐 S 있으나 없으나 뭐 모르겠다 뭐 그냥 맞다 해 뭐 S 때문에 틀려 자기 혼자 매길 때 있잖아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여러분들이 채점할 때 있죠 그쵸 그때 뭐 아 이거 S 때문에 에이 S인데 그냥 맞다 해 이런 식으로 하면 영어는 망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야 No one 그럼 이제 뭐 만들어 볼 차례예요. 그들은 성에 살기를 원하니 할 차례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원하니는 뭐예요? 그들은 원하니 want. They want. 그들은 원합니까? Do they want 무엇을 to live in a castle? 안 되겠죠. Do they want to live in a castle? Yes, they want to live in a castle. No, they don't want to live in a castle. 됐습니까? 그 다음에 16번부터는 16번부터 20번까지는 이번에는 뭐가 들어있는 문장이 쭉 나와있습니까? 전부 다 16 그렇죠? not이 다 들어있죠 그렇죠? not이 들어있는 문장에서 이번에는 긍정문으로 바꾸란 얘기는 뭐하란 얘기예요? not을 빼내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6번은 she isn't pretty 그녀는 예쁘지 않다인데 그녀는 예쁘다로 바꾸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녀는 예쁘지 않다부터 읽어볼까요? 그녀는 예쁘지 않아요. She isn't pretty. 그럼 그녀는 예쁘다는 뭐겠어요? 그렇죠. She is pretty. 성빈이 목소리 안 들려. 그렇습니다. 그녀는 예쁩니다. She is pretty. 그녀는 예쁘지 않습니다. She isn't pretty. 그럼 이번에 뭐 만들어 볼 차례예요? 그렇죠. 그녀는 예쁘니 해보란 말이죠. 그녀는 예쁘니는 뭐예요? Is she prett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중1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중1 1학기 때 이거 가지고 시험 쳐요 알겠습니까? 한참 모른 것 같죠 중1 그렇죠? 눈 깜짝할 새에 중1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이거 미리 알고 있으면 어떻겠어? 여러분들 위에 아 너는 아직 누나가 중학생이 아니라서 모를 거고 언니가 중학생이지 그치? 시험 치는 거 봤지? 그치? 하루 만에 니들처럼 하루 만에 시험 다 치지? 그러면 어떻게 시험 치던데? 3일 시험을 치는데 시험을 얼마나 많이 치는데 그치?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럼 시험을 많이 친다는 얘기는 공부할 과목이 많다는 얘기잖아 그치? 중학생 되기 싫지 벌써 뭐 어쩔 수 없잖아 중학생 안 될 방법은 없어요 대한민국 살면서 그렇습니까? 고등학생은 안 될 방법이 있긴 한데 별로 선생님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고요 고등학생도 가야죠 고등학교도 공부해야죠 뭐 어쨌든 그렇습니까? 그럼 공부할 과목이 많으면 영어 같은 경우에 이런 거 미리 알고 있으면 어떨까? 그만큼 쉽겠지 그렇죠? 그럼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이 많아지겠지 영어 공부 덜 해도 되니까 아 이거 다 아는 건데 뭐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아 참 그녀는 예쁘니도 만들어 봤죠 그녀는 예쁘니는 뭐다 is she pretty 하면 됐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a lot of people don't know his name 이네요 누가
A lot of people이 뭐한다? Don't know 한다. 무엇을? His name.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모른단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안다로 바꾸래죠. 그렇죠. Not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Not만 없어집니까? 아니죠. Do가 요속으로 쏙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러면 Do는 뭘 달고 있습니까? 원래 형태입니까? 원래 형, 아, 아닙니까? 바뀐 거 있습니까? do는 원래 형태니까 do가 no 속으로 들어가면 no의 형태가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뀌죠.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안다부터 쓰면 되겠네. 많은 사람들이 a lot of people이 안다 know 무엇을 his name a lot of people know his name 뭐 do know 하고 뭐 난리를 쳤더라고.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A lot of people know 무엇을? His name. 그럼 이번에 뭐 만들어 볼 차례예요? 묻는 문장. 그렇죠. 묻는 문장.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되겠어? Do a lot of people know his name? A lot of people 너무 기니까 귀찮아. 암만 길어봤자. They죠, they.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알고 있니? Do they know가 되는 거죠. Do they know? 그들은 알고 있나요? Do they know? Yes. They know his name. 모르면 No, they don't know his name. 알겠습니까? Okay. 그 다음에 누가 뭐 한다고 써있냐? David doesn't like me. 누가? David이 뭐 한다? Doesn't like 한다. 누구를? Me를. David이 나를 안 좋아한대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David은 나를 좋아한다로 바꾸래죠. 그렇죠? 그럼 not이 빠져나가면서 not만 없어집니까? 아니죠. 그렇죠? not이 빠져나가면 남아있는 does는 어디 속에 들어가겠어? like 속으로 들어가면 does는 뭘 달고 있나요? 원래 형태인가요? 원래 형태면 그럼 like의 형태가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뀝니까? 그래서 like의 형태가 뭐로 바뀌겠다? likes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David이 좋아한다 하고 싶으면 David은 좋아합니다. David likes 무엇을? me. 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무슨 게임 규칙 배우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게임 규칙 첫 번째 드링크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된다. 드링크가 무슨 뜻이야? like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된다. 무슨 뜻이야? 마시다, 좋아하다, 아, 무슨 시다, 하다 시다, 뭐 들어있다? do 들어있다. 됐습니까? 난 넣고 싶으면 don't, doesn't 한다. 됐습니까? 묻고 싶으면 앞으로 보낸다. do, does를. 됐습니까? 게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 선생님.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뭐 만들어 볼 차례예요. 그렇죠. 데이빗이 날 좋아하는가? 라고 물을 차례죠. 그러면 데이빗이 나를 좋아하는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 Does David like me? 하면 되겠죠. Does David like me? David, 안만 길어봤자. He, 그럼 does he like me? Like me가 되는 거. Does he like me? Does David like me? David doesn't like me. David likes me. 됐습니까? 오케이. 게임 규칙이 아직 좀 어려운가요? 여러분 익히기에?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e is not soccer player네요. 그는 축구선수가 아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는 축구선수다로 바꾸래죠. 그는 축구선수입니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돼요? 그는 축구선수입니다. soccer player 하면 되겠죠. 무슨 동사가 더 쉬워요? 일반적인 녀석들이 이런 애들을 보고 일반 동사랍니다. 이런 애들을 보고 일반적인 녀석들 알다, 좋아하다, 달리다. 그 다음에 is나 뭐 mr is 비동사라 하죠. 그래서 비동사가 쉬워요? 일반 동사가 쉬워요? 그렇죠. 비동사가 더 쉽죠. 그렇죠. 그냥 뭐 없던 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냥 넣었다 뺐다 하면 되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뭐 만들어 볼 차례입니까? 그는 축구선수니라고 물을 차례죠. 그는 축구선수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돼요? 그렇죠. Is he a soccer player? Yes, he is a soccer player. No, he isn't a soccer player. 라고 얘기하면 되죠. 됐습니까? 이게 한 세트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he doesn't practice very hard네요. 누가 he가 뭐한다? doesn't practice한다. 어떻게? very hard. 그는 매우 열심히 연습하지 않습니다. 를 뭐로 바꾸란 말이야? 그는 매우 열심히 연습합니다로 바꾸래죠. 그렇죠? 그러면 지민, 그는 매우 열심히 연습합니다는 어떻게 해야죠?
오케이. 자, 낮이 나가면서 혼자 안 나가죠? 그쵸? 낮이 나가면 도수가 여기 들어가죠? 그러면 도수는 뭘 달고 있어요? 안 달고 있어요? 안 달고, 안 달고 있습니까? 도수가? 도수가 뭘 안 달고 있나요? 달려있죠, 뭔가가. 그쵸? 원래 연습, 도수의 원래 형태는 뭐야? 두죠. 그러면 그는 연습한다가 뭐가 된다면 그는 연습한다. He practices. 여기 is를 쓸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다시가 있는데 is를 왜 씁니까? He practices. 그는 연습합니다. 어떻게? Very hard. 보니까 아직 게임 규칙을 못 익혔네요. Practice 뭔 뜻이에요? 연습하다 하다시잖아요. 하다시가 있으면 MR is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다시가 없을 때 어떠니 어떻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뜻을 그냥 단어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영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규칙도 알아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단어를 외울 때도 단어를 공부할 때도 무슨 시인지 특히 머릿속에 꽝꽝꽝꽝꽝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게 하다시입니다. 하다시. 아 얘는 하다시구나.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물어볼 차례네요. 그렇죠? 성빈, 그는 매우 열심히 연습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죠? Does he practice very hard? 하면 되겠죠. Does he practice very hard? Yes, he does. No, he doesn't. Yes, he doesn't. 뭐 대신할까? Yes, he practices. 대신하죠. Does니까 does는 practices 대신 올 수가 있죠. Do는 practices 대신 못 오지만 does는 practices 대신 오는 거죠. Does he practice very hard? Yes, he does. Yes, he practices very hard. 연습 안 하면 no, he doesn't practice very hard. No, he doesn'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다음 거고 이건 엄청 중요한 거 가르쳐줬어요. 됐습니까? 자, 얘는 쉬웠죠?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발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니까 뭐라 하면 되겠다? 트이시고, 그 다음에 이사를 끄덕끄덕 하니까 now. 그 다음에 오, 발에 뭐가 생겼네? scar.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고 뭐라고 한다? face라고 하고 아우 잘생겼네 아저씨. 눈도 크고. 오케이, 5번.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는 미안합니다. practice. 연습하는 거죠. CE. 오케이, 그 다음에 어우 이걸 보고는 뭐라 하면 될까? a lot of. 뭔가 많네요. 아, a lot of things. 네요. a lot of things. 많은 것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ig star는 큰 스타. 좀 어색합니다. 엄청난 스타가 좋겠죠. 대단한 스타. big star. 히로는 영웅. look at은 그래서 날 좀 봐. 날 좀 봐. look at me 하죠. 그 다음에 name은 이름 또는 이름 짓다. great는 대단한. great idea 대단해요. 그 다음에 못생겨 보이다. look ugly. 그 다음에 연습실은 practice room. 신경 쓰다 care. 그럼 난 신경 안 쓰다가 뭐였더라? care가 신경 쓰다라는 하다시죠.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신경 씁니다 부터 해볼까요? 난 신경 써요. I care. care? 겁먹었다고? 나는 신경 쓴다. I care.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I don't care. I don't care. 이제 물어볼 차례죠. 내가 신경 쓰나? 그렇죠. 뭐? Do I care? care가 하다시라니까 왜 M이 나오나? Do I care? 내가 신경 쓰는 건가? Do I care? I care? I don't care. care가 하다시라고요. 됐습니까? Am I care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냥 또 am I 하면 묻는 말 될 것 같죠. 아닙니다. do I도 묻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몇 년 전에 a few years ago 축구선수 soccer player 많은 a lot of 상처 scar 영웅 hero 연습하다 practice. 그러면 이번엔 그는 연습한다 해볼게요. 그는 연습한다야. 그는 연습한다. 그는 연습한다. He practices 하면 되겠죠. 그렇죠. He practices가 아니고 He practices죠. 발음이 좀 어렵나요? Hey, 그 다음에 그는 연습하지 않는다 해볼까요 이번엔. 그는 연습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번엔 practices가 아니죠. practice죠. doesn't practice죠. He doesn't practice. 그 다음에 이번엔 물어볼 차례죠. 그는 연습할 일은 뭐겠어요? Does he practic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중요한 거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 안다. A lot of people know my name. 그 다음에 그는 축구 선수다. He is a soccer player. 몇 년 전에, a few years ago, I wasn't famous. 그 다음에 그의 발은 못생겨 보인다. His feet look ugly. His feet 한 개야, 여러 개야?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It은 한 개입니다. 맞습니까? 데이죠. 오케이, 그러면 룩은 무슨 시예요? 그렇죠, 하다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룩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데이인데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계속해서 뭔가 똑같은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They look ugly야, they looks ugly야, they look ugly죠. 그러면 그것은 못생겨 보인다 해볼게요. 이번에 그것은 못생겨 보인다 뭐예요? 그것은 못생겨 보인다. It looks ugly겠죠. 그것은 못생겨 보인다. It looks ugly. 이번에 물어볼 거야. 그것은 못생겼니? 라고 물어볼 거야. 준비됐나요? 그것은 못생겼니는 뭐겠어요? 그렇죠. Does it look ugly죠. Does it look ugly. 그렇죠. Does it look ugly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시. 그것은 못생겨 보인다. It looks ugly. 그것은 못생겨 보이니? Does it look ugly? 그것은 못생겨 보이지 않는다. 알차례죠. 그것은 못생겨 보이지 않는다. It doesn't look ugly. 에? 예, 이 정도면 할 때도 됐는데 여러분들 좀 늦네요. 그렇습니까? 열심히 좀 공부해야 되겠어요. 자, 오케이. 시간이 뭐 딴 거 하기에 좀 모자라는데 그러면 오늘 숙제는 마무리 풀이밖에 못했지만 통문장 시험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딩버디 2-4에 관련된 것은 선생님 이제 단어 뜻을 쭉 써놓을 거니까 단어 뜻을 쭉 써놓을 거니까 여러분들 익히고 단어 시험 준비하시도록 하세요. 네, 지금 해야지.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단어 뜻이나 써놔야지. 편집. 오케이, 여러분들 조사해온 거 2분 동안 점수하면 되겠네. 10 year old가 뭘 것 같아요? 10 year old. 10살 된 뜻이죠. 10살 된. Understand. 이해하다죠. 중요한. 그 다음에 서프는 그건 서치고요. 이거고요. 서치고 서프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안 하는 거라서 외래어입니다. 서핑하다. 맞습니까? 밑에 이름 그림 나오고 서핑하는 사람이 나오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the internet은 잘 알고 있는 인터넷이고요. 그 다음에 win은 이기다. 승리하다. 획득하다. 그 다음에 favorite은 가장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것도 되고요. 네, 가장 좋아하는 이때는 어떤 시니까 선생님이 형이라고 쓸 거예요. 아, 가장 좋아하는 것일 때는 이름 시니까 선생님이 형이라고 명사라고 쓰겠죠. 그 다음에 we는 무슨 시겠어요? 이런 뜻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하다 시겠죠. 그러면 동이라고 쓸 거예요. 명사니까. 때는 그 다음에 어찌시고요. 그 다음에 became은 그렇죠. 어떻게 되었다죠. 되었다. 그 다음에 뭐의 과거형이냐면 become의 과거형. 그 다음에 enough는 가득 찬? 충분한. 충분히. 충분한일 때는 어떤 시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때는 어찌 충분히. 그 다음에 spend는 쓰다, 소비하다, 보내다. 시간은 뭐 사람 보내는 거 아니고요. 시간을 보내는 거. 그 다음에 more than은 뭐뭐 이상, 뭐뭐보다. more than 만원은 뭐야? more than 만원. 만원 이상.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minute은 초입니까? 분이죠. 그래서 1분, 2분, 10 minutes, 10분. 근데 on the internet은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인터넷에. 그니까. 그 다음에 빌 게이츠는? 빌 게이츠죠. 누군지 알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만든 사람. 유명한 미국의 부자. 도로는 딸. 그 다음에 want는
하지 않을 것이다. 뭐의 줄임말? Will not의 줄임말. 그다음 believe는 믿다죠.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I'm so cold. Yeah, so cold. Yeah, so cold. Yeah, so cold. Yeah, so cold. y e a 그거 우리 삐삐 좀 알려줘. 너 뭐였어? 나는
근데 그 말하기 예, 말하기 좀.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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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